문제 완료. 이거 유튜브 돌리는 전체 화면. Hi, what are you doing? I'm struggling. How long have you been juggling today? About 10 minutes. Do you always juggle here? No, I very rarely juggle here. And now, have you ever traveled abroad? Where have you been? 여기서 요 대목에서 좀 생각나는 게 Have you ever traveled abroad? 했잖아요. 여기서 수업을 좀 재미나게 하는 게 이제 이 사이킥 게임이라는데 사이킥 심리 게임인데 Have you ever 뭐뭐 해가지고 질문해 Have you ever 경험을 물었을 때 우리 반 애들은 Yes, I have가 많을까? No, I haven't가 많을까? 그래서 애들한테 한 예시문을 한 다섯 개 정도 주는 일곱 개 정도 줘도 되고 그래서 애들한테 yes I have, no I haven't 질문을 선생님이 하는 거야. 자 그럼 실제로 연습해 볼게요. 지금 여러분 선생님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야. 우리가 한 반이야. Have you ever traveled abroad? 그러면 누가 답이 많을까? Yes. 당연히 선생님들이 영어 교사가 외국에 안 나가는 건 직무유기야. 방학 때 집구석에 있는 건 방학에 의미가 없는 거죠? 당연히 yes I have. 근데 그거를 게임으로 합니다. Yes, I have라고 쓴 사람은 Yes, I have라고 큰 소리로 말해라. No, I haven't를 쓴 사람은 No, I haven't를 해라. 큰 소리,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. 그래서 말하기, 듣기, 말하기, 쓰기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이킥 게임. It was invented by me. 이 사이킥 게임 제가. 왜냐하면 교과서,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데 수업을 하면 자, 따라 읽는다. Have you ever traveled abroad? 그러면 Yes, I have. 그럼 애들이 Yes, I have 따라 읽어야 되지. 근데 따라 읽어? 안 따라 읽더라니까. 뭐야, 원래 각본에는 따라 읽는다고 되어 있는데. 나만 원맨쇼하고 애들은 다 딴 데 있다고. 그래서 부분이 끝에 남은 거예요. 쥐었지 않나. 자, 연습해 보겠습니다. 실제로 해보세요. Have you ever traveled abroad? Yes, I have. 오케이, 그럼 이렇게 듣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번 근데 이제 난이도가 헷갈리는 게 뒤쪽에 가야 돼. 초반에 틀려버리면 실망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Have you ever been to 경주? 이런 건 맨 나중에 해야 돼. 그죠? 경험이 확 가려고 하죠. 근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. 2번 Have you ever been to 경주? Yes, I have. Have you ever been to 제주 아일랜드? Yes, I have. Have you ever been to Hawaii? No, I haven't. No, I haven't. 맞잖아.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얘기가 됩니다. 전부 다. 근데 헷갈리네. Have you ever kissed? 근데 그러면 어느 대목에 가서는 애들이 비슷해 답이 나와. 그럴 때는 게임의 중지를 선언해. 두 번 얘기하면 그쪽 팀이 지는 거다. 시끄러워지거든. 그럼. 너무 과열되고 시끄러워지거든. 그렇게 하는 거. 자, 손 레이저 브리어 핸. 2, 4, 6, 8, 10. 2, 4, 6, 8. 이쪽 이겼다. 와! 그러면 일곱 문제 정도를 다 맞추면 나와서 상품을 주는 거야. 점수는 주면 안 돼. 이건 행운의 요소가 있어. 많이 좀 오셨을까? 근데 이제 어센틱한 거를 어센틱해야 하고 약간 재밌어야 돼. 재밌어 하면 이 수업은 정말. 그럼 이 정보는 어디 가서 얻는 거냐? 여기 가셔서 사이키 이렇게 검색하시면 수십 개를 찾는 거예요. 수백 개. 여기 내려갑니다.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. 네. 이게 이거네 쉽죠. 7번, 8번, 9번, 10번,
엄청났네. 너무 들죠? 13개 정도면 너무 많아서 애들이 지 애들이 집중을. 자, 그럼 해보겠습니다. 선생님들 해보세요. 선생님들이 한 반이에요. Have you ever been to a horse race? Yes, yes, sir. 진짜? Yes. 경마대회 가보셨다고? 웬일이 돼? 진짜 경마대회 가보셨죠? 언제? 경마장애를? 경마장애는 보통 뭐, 나도 안 가봤는데. 어, 지금 진실이라도 사이키게 되니까. 오케이, 예스 아이고 정답이에요. 근데 이때 예스나 노를 어떤 애들은 동그라미만 치고 X만 치는 애들이 있어. 그러면 걔는 상을 못 받아. 나중에 가져 나오라고 그럴 때 보고 확인해. 그래도 예스 아이고. 그리고 요걸 중간고사, 정기고사, 서술형으로 꼭 한 문제 내는 거. 이 질문에 대한 당신 자신의 답을 쓰시오 라고 하고 옵션을 준비해. 괄호 열고 쉼표 주고 괄호 괄호. Have ever been to a horse race? 괄호 주고 쉼표 주고 이렇게. 그러면 서술형 이렇게 그 자연이 서술형으로 연결. 그래서 그 장면 서술형을 아예 손 놓는 애들이 많잖아요. 그럼 이걸 연습했기 때문에 왠지 귀에 남아서 yes I have 쓰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. 말하기, 듣기. 근데 이것은 단원의 핵심 목표죠. 현재 완료가. 자, 2번 합니다. Have you ever eaten rabbit meat? No, I haven't. 애들이 뭐 만장일치네요, 거의. Number 3. Have you ever experienced discrimination? 아, 어렵다, 그죠? I have? No, I have. 이럴 때는 raise your hand. Yes, I have. Yes, I have. No, I haven't.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건 이건 수학여행 갔다가 좀 그 비행기 탑승 그때 이제 우리 반 애들을 찍은 거예요. 얘가 얘 보고 뭐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. 자, 한번 4번. Have you ever had a pet? Yes, I have. Yes, I have. 이런 거는 질문,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. 빈부의 격차가 드러날 수 있어. 이런 거 섬세해야 돼. Number 5. Have you ever had something stolen from you? 뭔가 도난 당한 적이 있나? Yes, I have. Yes. Have you ever played tennis with your mother? No, I haven't. Have you ever ridden a horse? Yes, I have. Yes, I have. 이게 이제 수학여행 가서 우리 반 아이 저는 거의 카파라치 수준이에요. 그리고 그걸 수업 다 끌어줘요. 애들이 우리 반에서 우와 홍석호 아이 막 기기대고 우는 거죠. 그렇죠. Have you ever seen a bullfight? 투를 본 적이 있나요? Don't read. 이걸 뭐라고 한다? 사이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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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하시면 이 저기 뭐 사이키 게임 사역동사. 그 사역동사 같은 거, 넷 같은 거 우리가 수업할 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. 그렇죠? 어떻게 수업할까요? 그럴 때 이걸 게임을 해봐요. 네가 커서 어른이 됐다고 세보자. 네가 중2 된 아이에게 그리고 사이키 게임 해보자. 한번 해보세요. 저 써보세요. 자, 1번, 6번까지 Yes, I will. No, I won't. Yes, I will. No, I won't. 써보세요. 지금 상품 다 드릴 겁니다. 그때 이제 음악이나 하나 틀어주고. 저는 우리 딸 멜론 아이디를 빌려서 쓰고 있어요. 애들이 이런 거 할 때, 애들이 이런 거 할 때 멜론을 음악 틀어줘요. 근데 여섯 개를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. 이거 잘 맞추는 애들 따로 있어요.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이걸 잘 맞춰요.
공간동에 맞은 애들은 이거 상품 한 번도 못해. 이거 특이한 게임이에요. 상황 자체가 이게 어센틱하잖아요. 니네가 어른이 됐어서 니네가 니네 딸 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할 거니? Yes, I will. 그리고 What I want에서 애들이 want에서 틀리는 거 아시죠? 엄청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자꾸 여러분 쓰게 해봐요. 채점하실 때요. 네. 어포스트로피 안 쓰는 그런 채점하셨어요? 어포스트로피 안 쓴다? WNT에서? 네. N 다음에 어포스트로피. 해본수도 그렇고. 그럼 다 강점이 강점? 그게 다 틀린 거죠. 틀린 걸 하셨어요? 아! 세 개, 동원 세 개잖아요. 하나당 몇 점? 하나당 1점. 아, 하나당 1점. 좌절하지 않고. 어쨌든 끝까지 애들이 뭔가 싹 끼자르면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정 떨어져서 안 써. 그나마 뭐 예스를 한 단어 집어넣고 뭐 그렇게 교육적으로 배려하는 거지 뭐. 여섯 번째 파티 있잖아요. 파티. 네. 무슨 파티요? 파자마 파티요? 아, 이제 엄생. 오케이, 파자마 파티로 합시다. 파자마 파티. 그럼 이거는 이제 복사해서 연구소 가실 때 뭐 한글에서 글씨 키워서 그냥 해버리는 거야. 파워포인트도 제가 좀 파워포인트 좀 만들지 마. 바쁜데 뭘 그런 거 만들어. 그냥 한글에서 글씨 키우면 되지. 글씨 한 요즘 40이면 글씨 40이면 맨 제한 되는 거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질이 빠져가지고 영어 교사들이 그냥 좀 대충 살자고 힘을 모아냈으면 저처럼 육아휴식이 아니라 자유휴식도 하시고 남 일할 때 노니까 참 좋아. 어딜 가도 사람이 붐비지 않으니까 자유휴식 제가 말하는 건데 제가 노비해가지고 그때 공무원들 따라해 지금 일반 직원은 유튜비아 공무원을 다 자유휴식 생겼어요. 자기개발 휴식.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6개월로 건정하지 않나요? 아니, 1년을 건정하지 않나요? 이건 1년짜리입니다. 담임수급 때문에 6개월짜리를 싫어하시죠? 아, 안 돼요. 6개월짜리. 없어. 아. 1년짜리. 경기도는 그거 조사하는데 6개월도? 아, 6개월 단 담임. 6개월 단임. 아니야. 이번에 9월 달에 하신 분은 내년 8월까지 휴직이에요. 아, 정말 강추.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하면 마누라한테 좀 미안해요. 우리 마누라가 최고의 선택이고, 이건 두 번째다. 준비됐나요? 자, 넘버 원. 이게 듣기도 되고 말하기도 되고 쓰기도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상품 여기 있는 거 다 드릴게요. Number one. Will you let your son stay out late? Yes, I have. Yes, I will. Okay, yes, I have. 거고. Number two. Yes, I have라고 했냐? 현재 완료가 너무 자극을 심하게 줬고요. 지금 연구소에 연구소 노이로제 걸릴까요? 너는 봐준다. Number two, will you let your daughter buy their own clothes? Yes, I will. 당연히 yes, I will. Number three, will you let your son listen to loud music? Yes, I will. 난청이 되는데. Number four, will you let your daughter films on TV late at night? Yes, I will. 굉장히 허용적이구나.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되는구나. Number five, will you let your son go on a holiday with friends? Yes, I will. 오늘 이렇게 답이 엇갈게. Yes, I will. 해주세요. Yes, I will. No, I won't. No, I won't. 근데 비슷할 때는 살짝 양쪽을 다 정답으로 해주는 센스. 그건 운영의 묘가 필요해요. 패자부활점도 있는데. Number six, will you let your daughter have parties? 파자마 parties? Yes, I will. Yes, I will. 좀 강한데. 그럴 때 큰 소리로 하면 그때는
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. Yes, I will! 그리고 미리 연습해야 돼. 하기 전에 심호흡하고 짧고 굵게 Yes, I will! No, I won't! 이렇게 연습을 시킨 다음에 하시면 패자부활전도 있어. 어쩐데요?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레디피에는 레디피가 몇 번 나올까? 아주 틀어보고 엄청 많이 나오죠? 레디피 사이키 이거를 해서 이제 참 많이 편안하게